우리는 보통 누군가와 만나게 되면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합니다. 안녕은 편한 안에 편안할 영자로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하는 것은 그동안 탈 없이 편안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. 그런데 전화를 통해 누군가와 만나게 되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여보세요 라고 처음 말하게 됩니다. 여보세요는 도대체 무슨 뜻이며 언제부터 전화를 할 때 사용했던 것일까요? 여보세요라는 표현의 뜻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여보세요에서 여보는 여기보다의 줄임말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. 즉 여보라는 뜻은 여기 내가 있으니 좀 봐달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죠. 부부 사이에 서로를 부를 때 여보라는 호칭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여보 역시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. 지금은 누군가를 부를 때 저기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여보시오 하고 부르곤 했습니다. 사극을 보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부를 때 여봐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건 역시 내가 여기 있으니 여기를 봐라 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.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는 1896년 경복궁에 설치된 자석식 교환기입니다. 1902년 이후에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개통되었습니다.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화되면서 전화 사용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전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런 기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을 것입니다. 눈앞에 누군가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잡고 그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 첫마디를 던져야 했죠.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은 하나의 인사말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과거에는 자주 사용되던 표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가 언제부터 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보릿고개나 다른 나라에 침입이 많았던 때에 사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. 즉 지금처럼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어젯밤에는 별 탈 없었느냐고 물어보는 표현이었습니다. 그래서 누군가를 부를 때 자주 사용하던 여보시오를 사용한 것이고 시간 지나 여보시오가 여보세요가 됐고 이 표현이 굳어져 전화를 할 때 여보세요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.